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봉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체죠. 대한적십자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 제16대 김미수 회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를 떠올리면 자연스레 봉사가 떠오르는데요. 천안지구협의회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천안지구협의회는 1974년 천안부녀봉사회로 20여 명이 시작하여 현재 1200여 명의 봉사원이 활동하는 천안지구협의회로 발전하였습니다. 적십자는 재난시 그리고 취약계층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난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와서 제일 늦게까지 급식, 심리상담, 재난구호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관내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무료급식, 물품지원, 말벗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화, 헌혈, 지역축제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손과 발이 되어주는 적십자 봉사원들, 이들을 우리가 노란 조끼의 천사라고 부릅니다. 보통 적십자 하면 헌혈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봉사는 적십자의 목표인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예,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봉사활동을 많이 해오고 계시는데요. 또 그간 정말 이렇게 많은 봉사활동을 해오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많이 더 하고 싶으셨어도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으셨을까요? 봉사라는 게 직접 얼굴을 보고 손을 맞대면서 하는 게 대부분이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물론 밥방기가 중요하겠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봉사원이 미소지며 소통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쉬운 상황이에요. 현재는 도시락이 필요한 생활용품을 전달하는 등 최소한 접촉과 유선상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봉사원들과 상의하여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조금 더 나은 도움의 손길을 닿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가장 최근에 천안시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주최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천안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봉사원들 응급처치법을 교육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경연을 하는 대회입니다. 초중고등부와 대학 일반부로 총 4개 부가 있으며 각 부분별 우수한 실력을 뽐낸 학교와 일반부 참가자분들께 표창을 수여하는 시상식도 12월 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봉사라고 하면 또 이게 사실 조금 보여주기식이 아니면 좀 하다가 그만두는 사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좀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회장님만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젊었을 때 그 공무원으로 봉직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집안의 사정으로 공직을 그만둔 이후에 뭔가 우리 지역이나 나라에 봉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 계속 봉사에 대한 마음을 가슴속에 자리하고 있었죠. 제 성격이 불같고 직선적인 만큼 한번 마음먹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외골수라는 별명답게 젊었을 때 지금까지 봉사대행차 직능단체의 천안시민을 위해 일에 좌고면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외골수 강골 봉사 정신의 저희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봉사를 좀 이렇게 꾸준하게 하려면 외골수가 장점이 되는군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또 다양한 활동 이어오시면서 뭐 정말 에피소드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에피소드가 아닌 제 아픈 가정사가 있습니다. 예. 저보다 열심히 통장으로 새마을지도를 봉사를 해왔던 제 아내가 있습니다. 10여 년 이상 지역에서 봉사를 했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 검사를 해보니 암이 걸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견딜 테니 당신이 천안을 위해 일을 덜 열심히 하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라고 떠밀어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제 아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할 사람입니다. 지금은 좋아져서 역시 봉사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건강해지셔서 다행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희 또 천안TV 초대석 나와주시면 저희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천안지구협의회 앞으로 계획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지구협의회는 약 1200명의 봉사원들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제가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봉사원 분들 모집하여 어렵고 소외된 이웃 한 분이라도 더 도와드리며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천안TV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고이가 되고 보니 살아온 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반평생 이상을 우리 천안을에 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자평합니다. 특히 천안시 발전정책을 세울 때 많은 제안을 해주었고 중앙주요인사들과 인맥을 통해 협조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적의 작은 힘이 미랄이 되어 지역을 위해 큰 나무를 키운 것을 보며 앞으로 남은 인생 지금까지와 같은 우리 천안을에 촛불이 자신을 태워 사방을 밝히듯 촛불 역할을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수래 공수거 떠날 때 웃으며 갈 수 있도록 남은 인생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전 현직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수미 회장님 오늘 정말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천안시가 좀 더 밝고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